막디맑은 계곡의 물이 하얀 포마를 만들다가 물가에 살갗을 적십니다. 서늘한 기운이 뼛속까지 들어오고 머리는 맑아집니다. 정신이 시원해지고 마음은 편안하며 가슴은 통쾌합니다. 광화문역 2번 출구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버스 종로 공구번을 탔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버스의 종점 수송동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185-3 인왕산 수송동 계곡입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겸재정선의 그림 수송동 속 비경으로 유명한 이곳을 찾았습니다. 왼쪽에 수송동 계곡을 두고 정면으로 인왕산을 마주합니다. 인왕산은 조선 초에는 서쪽 산이라는 뜻의 서산으로 불리다가 세종 때 조선왕조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인왕산으로 그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곳 수송동 계곡은 그림 수송동에 묘사된 모습을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 모습이 그냥 간직되거나 보존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1971년부터 수송동 계곡을 둘러싸고 있던 9동의 옥인 시범 아파트를 40년 만인 2012년에 서울시가 철거하였고 그곳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송동 계곡은 옛날의 아름다움을 되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송동은 물소리가 유명한 계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수송동에 흐르는 물은 바위의 살갗을 투명하게 비춰주고 그 소리마저 맑고도 맑아 이곳을 찾는 이들의 깊은 뇌속까지도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인왕산 기슭에 있으니 골짜기가 그윽하고 깊숙하며 시내와 암석에 빼어남이 있으니 여름에 놀며 감상하기가 좋다. 혹은 이르기를 이 골짜기가 비해당의 엣집터라 한다. 그리고 다리가 있는데 기린교라고 한다. 지금의 서울 조선 한성부의 역사를 간략히 서술한 한경지락이 수송동을 기술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비해당은 안평대군의 호로 부왕인 세종이 하사한 것인데 아니함을 경계하라는 의미로 시경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인왕산 위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인왕산 아래에는 물이 콸콸 흐른다네. 오직 이 물이 있는 곳 바로 나의 고향이라 머뭇대며 참아 가지 못하였네. 내가 풍경과 함께 서로 상관하지 않고 나서 노래 부르고 돌아보면서 일어나니 하늘은 맑게 개었고 해는 벌써 서산에 걸리어 있네. 이 시는 원작이 조선의 문학가 박윤묵님의 수송동의 논일고서라는 한시인데 그것을 박동욱님이 한글씨로 번역한 것입니다. 세종의 셋째 왕자 안평대군은 이 수송동이 물소리가 맑고 그림보다도 아름답다 하여 이곳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집을 안평의 호를 따라서 비해당의 집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높지 않은 338m의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물은
파이 계곡을 고개하듯 타고 내려와서 한경지라에도 나오는 기린교 아래로 흐릅니다. 기린교는 길이 3.7m, 두께 35cm에 장대석 두 개를 붙여 만든 것으로 총 너비 70cm 정도의 좁은 다리입니다. 이곳 수성동 계곡은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 사색의 공감 87선의 한 곳으로 물가의 사색명소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곡이 서울 안에 있다는 것, 그것도 서울 한복판 강화문 광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등잔 밑이 어둡다는 속담이 새삼 떠오릅니다. 여기서 서울의 서쪽 산 인왕산의 계곡 수성동 여행을 마치겠습니다.